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양평 코바코 연수원 앞입니다. 앞에 아름다운 지금 정원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서 1박 2일 제2기 맨발 걷기 전문 지도자 과정 연수를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박 하루를 묵고 지금 아침에 잠깐 시간이 비어서 우리 지금 동탄에서 오신 우리 지회장님 성함, 본인 성함 홍형열 주회장입니다. 홍형렬 지회장님. 자,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올해 70입니다. 오산은 갑오년생입니다. 아, 70이시고. 근데 뭐 건강해 보이십니다. 자, 예, 그런데 덕분입니다. 죽음의 앞에까지 갔다 오셨다는 말씀을 어제 잠깐 들어서 잠깐 그 과정과 치유의 그런 과정을 좀 들었으면 해서 잠깐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예, 저는 2020년 12월 3일 날 급성 패혈증으로 천안에서 쓰러졌습니다. 패혈증이네, 그러니까. 예, 급성 패혈증이죠. 그럼 급성 패혈증. 양쪽 폐 중에 폐 하나가 없어지는 병이 패혈성인데요. 하나가 폐가 없어졌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3일 만에 사망 선고와 비슷한 선고를 받고, 식구는 병원에서 마지막 제 얼굴을 보고, 집에 가서 영정사진을 만들었고, 우리 딸은 거기서 장례식장을 잡는 사례가 발생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니, 이제 호흡기를 빼자 했는데, 집에서 식구나 자녀분들이 그걸 반대해서 호흡기를 안 빼는 빼지 못하고 숨 거둘 때까지 놔두세요. 그래서 숨 거둘 때까지 놔뒀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세포가 살아나서 재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정신이 없는 상태, 즉 무의식 속에서 한 달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식구하고 관계가 병원과 마찰을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었는데 오른팔이 썩어오고 오른발이 썩어오니까 이거를 절단해야 된다는 과정도 겪었고 근데 그건 역시 수긍을 안 하고 그냥 놔둬보자 썩으면 썩어라 차라리 거기서 인생을 끝나는 게 낫겠다 절단을 안 하면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식구가 반대해서 결국은 절단을 안 했고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처방을 해서 극약이라는 거는 다 처방을 해가지고 이제 폐가 살아나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40일, 45일 만에 제 정신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2021년이 된 그렇죠. 거네요. 예. 2021년이 오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서 내가 내 정신 차려서 병원에서 일반 병실로 넘어오는 과정이 두 달이 걸립니다. 2개월이죠. 그러니까 2개월째 겪어보니 제몸 자체는 63kg의 병원에서 들어갔는데 40kg의 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에서 진단하기에 이제 제정신이 들어와서 몸을 정상으로 가기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아마 휠체어 의지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주셨죠. 그래서 저는 90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90일이란, 이제 휠체어를 타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제 1개월을 걷으면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지금 박동창 회장님의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내가 살 길은 이것뿐이 없는 것 같다. 땅에서 접지를 하고 땅에서 걷고 땅에서 네 발로 걷더라도 나는 이걸로 몸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해서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제일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가서 네 발로 걷었고 내가 식구가 들어주고 딸이 들어줘서 네 발로 걷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10m, 20m, 50m, 100m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걷다 보니까 몸에서 느끼는 감정이 몸에서 느껴오는 게 몸이 부드러워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과 같이 내 몸이 변화되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오로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해서 모든 약은 아무 처방은 안 하고 그래서
다리에 신경도 없었고 왼쪽 다리에 신경, 오른쪽 다리에 신경이 없었는데 이 접지를 함으로써 그 신경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게 발견합니다. 예. 그러면서 발에서 피가 돋으면, 그러니까 새까맸던 발과 새까맸던 손이 살아남을 느끼게 됩니다. 어허. 그래서 그것을 느낌이 시작돼서 천안사 한 1년간 계속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을 계속 맨발 걷기를 하게 됐죠. 어느 산에서요? 아산역에 있는 산인데 아산역과 천안과 아산 사이 중간에 있는 황토길 4km로 조성된 산이 있습니다. 유명한 산인데 제가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같이 반이 아산구고 반이 천안시입니다. 거기는 전체가 걷는 분들이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 당시 황토길은 3년 전인데요. 저 인공으로 조성된 조성된 황토길이었다. 기부를 받은 건데요. 같이 시하고 한 개인하고 기부를 오케이, 해가지고 오케이. 황토길 조성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거기서 약 1년간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탄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집이 동탄으로 식구가 그 사이에 이제 천안, 저는 안산이었다가 동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 동탄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해서 역시 동탄에서 와서도 역시 맨발 걷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 1년 동안에 거의 다 치유되신 상태로?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한 50% 정도 50% 활동을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맨발 걷기 하다 보니까 한 2년 차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제 몸에 한 80% 정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저는 전기를 하게 되는데 전기공학이고 전기교사의 경험이 있어서 전기사업을 했던 분이라 이제 벤치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 악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벤치를 잡는 상황까지 도달된 게 약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몸이 80% 정도 왔다고 보면 됩니다. 아, 지금 아직도 100%는 아니고? 아닌 게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좌변기 같은 거, 양변기 외에 좌변기까지는 못 앉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앉았다 누웠다 일어날 때도 역시로 양손을 잡아야만 일어나는 상태고 그래서 이 맨발걸기로 해서 지금 현재 85% 정도는 왔다고 자신하고 나머지 이제 15%는 더 맨발걸기만 더 한다면 이거는 100에 가까운 걸 완벽한 100에 가까운 거를 도달될 수 있다. 요즘 하루에 몇 시간씩 하세요? 보통 제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일을 하고 들어가서 1시간이니까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회원들하고 같이. 낮에도 저기 저 직장 주변에서 가능하면 한 30분 정도라도. 그렇습니다. 시간만 나고 접지할 곳만 있다면 가서 걷고 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기하다 보니까 접지 기구를 만들어서 잘 때는 접지 가락기를 끼고 자고 접지 발목기를 끼고 잡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이게 접지된 생활을 이제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아이고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지금 뭐 건강해 보이시고 그러니까 뭐 지금 85%라고 그러지만은 뭐 근 100%까지 이제 다 올라온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그 정확한 병명이 급성 폐혈증이다거나 폐혈이죠. 폐혈증. 폐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식사를 하실 때 또는 저염식을 많이 하셨겠군요. 그렇죠. 그러고 특히 많이 했던 거는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 많이 드시고 안주를 안 먹고. 술 많이. 경고하고 싶은 건 술 드시는 분들 진짜 안주를 많이 드십시오. 그러면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저염식 하고 이래가지고 폐혈증이 보통 오시거든요. 그렇죠. 짜게 먹는 참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이죠. 한 90%가 사망한다고 그랬는데 뭐 기적. 다들 친구들 모든 분들 저라는 지인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마 박동당 회장님의 맨발 걷기의 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희생을 하는 이유는 동탄에서 지금 60면방에서 260명이 갔던 이유는 내를 살린 이유가 이 맨발 걷기를 홍보를 하라. 그러면 이걸로 봉사를 하고 인생을 마감해도 원이 없을 정도로 그 고마움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탄에서 지회장까지
맞게 돼서 예예 예. 그래요. 하여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만큼 네. 내가 맨발걷기로 살아났기 때문에 네. 내 주변에 아직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 사람들 살리라고 예,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정지 회장님한테 지금 그런 기회를 지금 부여한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그래요. 그 예시가 예. 그래서 예시가 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계 위치한 게 용곡공원이에요. 아 용곡공원 네, 맞습니다. 거기는 저기 우리 저 대전의 조웅래 회장님이 기부하신 것 같다. 아 맞아요. 어느 건축하신 분인데 건설하시는 분이 기증을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오케이. 에이. 그래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예예예. 예, 예, 평생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아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자 감사합니다.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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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